이제 날씨가 이제 좀 싸늘해지니까 따끈한 전골 요리가 생각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이중김 스타일 채널의 이중김입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좀 싸늘해지니까 따끈한 또 국물 또 따끈한 전골 요리가 생각나실 텐데요. 오늘은 그 불고기 양념한 거를 넣고 여러 가지 버섯을 넣어서 가을에 그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불고기 버섯 전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불고기 감은요, 이렇게 지금 제가 그 키친타월에다가 불고기감이나 갈은 고기들은 씻어서 안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핏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키친타월에다가 이렇게 좀 놔두시면 핏물을 이렇게 흡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게 그 고기의 잡맛도 없앨 수 있어서 좋아요. 이제 불고기감은 이렇게 핏물을 제거를 하셨으면은 이제 이거를 먹기 좋게 토막 내주시면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토막을 내주시면 됩니다. 네. 불고기용은 뭐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 이런 걸로 쓰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서 고기는 이렇게 담아서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네, 고기 이제 썰어서 준비됐으니까 양념장을 만들어서 불고기를 양념을 하겠습니다. 간장은 두 큰술을 사용을 합니다. 양조간장, 진간장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두 스푼 정도 들어갑니다. 다진 마늘은 한 큰술 정도 넣으시면 돼요. 다진 마늘. 원당은 반 큰술 정도만, 전골이라서 그렇게 달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반 스푼 정도만 넣었어요. 설탕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주. 청주는 네, 한 큰술을 넣겠습니다. 깨소금은 작은 술로 한 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네. 후추는 한 두 꼬집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기름도 작은 술로 하나만 넣겠습니다. 네. 잘 설탕만 녹을 정도로 잘 이렇게 녹여주신 다음에 아까 불고기감 그 키친타월에 그 핏물 제거한 거를 넣어서 양념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치겠습니다. 고기는 이렇게 손으로 조물조물 이렇게 양념을 해야 간이 고루 잘 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기 양념을 지금 해놨고요. 오늘은 특별히 가을에는 버섯이 제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섯을 오늘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생표고인데요. 이 생표고는 네, 끝부분에 여기 조금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자르신 다음에 버섯들을 보통 안 씻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흙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쓰시면은 너무 안 깨끗해서 저는 네. 근데 바로 요리하실 때 이렇게 씻으셔야지 버섯은 절대로 물에 단 거를 냉장고에 넣어놓으시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수분을 굉장히 흡수를 잘하고 있어서 이제 덜 싱싱해지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다 완전히 위도 이렇게 잘 좀 하셔서 이렇게 해서 씻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는 네, 요거는 이제 표고버섯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진짜 송인데요. 그 추석 때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송이를 직접 구워서 먹었는데요. 그러면서 또 우리 또 유튜브 할 때 버섯 전골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제가 몇 송이 이렇게 남겨놓은 걸로 오늘 이제 버섯 전골에 버섯 중에서 가장 귀하고 비싸고 또 맛도 있고 향도 좋은 게 바로 이 송이버섯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골에 있으니까 이거를 좀 넣겠습니다. 여기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모래나 흙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내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훑어서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손질이 다 됐으면은 네. 요거를 다시 한번 이제 씻을 텐데요. 예, 표고버섯도 한번 이렇게 씻어서 다시 한번 씻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씻으실 때는 요거를 이렇게 비벼서 씻으세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요 부분에도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 약간 흙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네, 비벼서 깨끗한 흙과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씻어 주시면 돼요. 우선
여기 송이버섯은요, 원래 이 송이버섯은 구우실 때도 두껍게 안 썰고요, 이렇게 얇게 이렇게 점여서 그냥 이렇게 철판이나 이런 데다가 그냥 프라이팬 같은 데다가 구워서 소금 참기름 장에다 찍어서 드셔도 되고, 이런 거를 그냥 얇게 썰어서 그냥 소금 참기름 장에 찍어서 드시면 이 그 송이에 아주 향을 느끼실 수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전골로 하셔서 드셔도 되고 생으로 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썰겠습니다. 송이 썰었고요. 이제 여기에 표고버섯을 이렇게 썰겠습니다. 표고버섯 썰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느타리버섯이에요. 여기 밑둥을 이렇게 좀 자르셔야 되지요. 이렇게 이 부분은 이거를 쓸 건데, 이것도 뭐 그냥 쓰시기도 하셔요. 이거는 그렇게 뭐 지저분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굵은 거는 이렇게 찢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백만송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렇게 밑둥은 잘라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버섯이 다 준비가 됐네요. 오늘 네 가지 버섯 준비를 했고요. 꼭 이 중에서 뭐 한두 가지 없다 그래서 전골 못 하시는 거 아니니까 항상 재료는 있는 거 쓰시면 되고요. 다른 걸로도 어느 것든지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버섯이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여기에 좀 배추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배추는요, 이렇게 해서 뭐 두 장씩 썰으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점여서 이렇게 써시면 돼요. 배추, 이렇게 여기에 배추도 준비가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양파, 양파는 채 썰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양파 채 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파, 그다음에 이게 당근 들어가는데요. 당근은 이제 뭐 색깔로도 넣기도 하니까 여기에 당근 그냥 납작하게 써세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대파, 대파는 이렇게 토막 내서 쓰셔도 되고 뭐 어슷하게 써셔도 되고요. 네. 굵은 거면 한 번 정도 이렇게 갈라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파. 네. 그리고 이거는 우엉이에요. 지난번에 그 영양밥 할 때 소개해드렸지요. 가을철에 뿌리 채소들 중에 연근 우엉. 근데 이런 전골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 우엉이 들어가면요, 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엉 그냥 이렇게 얇게 점여서, 우엉은 두껍게 써시면 이거 써도 부드럽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엉은 항상 얇게 조림을 하실 때도 채 썰거나 이렇게 얇게 써셔야 돼요. 우엉 썰어서 준비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 홍고추, 조그맣지 홍고추가 저희 옥상에서 키우는 거라서 이렇게 좀 크기가 좀 작습니다. 예, 고추도 좀 있으시면 넣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저는 당면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당면을 따뜻한 물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불려서 이렇게 전골에 당면이 들어가면 당면을 참 좋아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집에 물만두 같은 거 있으면은 요것도 넣으면 나중에 전골 드실 때 요거 이렇게 한두 개 넣어서 드시면 훨씬 맛있거든요. 요것도 한 10개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료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 전골이라고 하는 거는 다 완성해서 식탁에다 올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즉석에서 전골 냄비에다가 재료들 넣어서 직접 이렇게 끓여서 여럿이서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드신 음식이 바로 전골이거든요. 그래서 재료만 다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전골 냄비에다가 담아서 끓일 텐데, 여기에 저는 육수를 쓸 건데요. 보통 집에 왜 사골 육수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사골 육수 한 팩에 보통 한 500g 정도 들었던데 그 사골 육수가 좀 진하니까 거기에 그 물을 조금 더 타셔서 4컵에 사골 육수를 만들어서 지금 저기서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꼭 끓는 거를 여기다가 이제 부어서 끓일 거거든요. 우선 맨 밑에 당면 불려놓은 거를 먼저 이렇게 깔으세요. 당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버섯과 채소를 이제 담으시면 되니까 그냥 예쁘게 담으시면 돼요. 물론 이제 끓이면 다 섞어서 드시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딱 잡아 놓으시면 좋으니까 백만송이도 넣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만두는 끓기 시작하면 그때 넣으셔도 되니까 이거는 그때 넣겠습니다. 지금 옆에서 지금 사골 육수가 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미리 이렇게 딱 준비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셔도 되고 그럼 이제 식사 드시기 전에 이렇게 육수를 펄펄 끓는 육수를 부어서 금방 이렇게 식탁에서 끓여서 드시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오늘은 집에서 육수가 이제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골 육수여서 저는 오늘 사골 육수를 준비를 했고요. 집에 그냥 곰탕 육수가 있다든지 도가니 육수가 있다든지 또는 갈비탕 국물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거를 넣으셔서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기가 들어가서 이제 멸치 국물보다는 이제 사골이나 도가니 육수나 또는 곰탕 육수나 뭐 갈비 육수라 요새는 갈비탕들도 많이 집에 이렇게 그 두고서 드시니까 여기에 불고기 대신에 갈비를 여기다 넣고 그 갈비 국물 넣어가지고 끓이셔도 되고요. 이 전골이라고 하는 건 항상 국물이 이렇게 진해야지만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물을 잠깐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전골 국물을 올려서 이게 뜨거운 거를 부셔야 빨리 끓어요. 여기에 찬 육수가 들어가면 또 한참 또 걸리니까 집에서 식탁에 위에서 가족도 이렇게 계실 때 이렇게 해서 부어서 끓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사골 육수지만 다른 육수를 쓰셔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양은 이제 보시면서 그 요 부재료의 양에 따라서 이제 다르니까 이제 전골은 원래 이제 뭐 국이나 찌개보다 국물이 적잖아요. 이렇게 듬뿍 넣어서 잡수시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끓이시고요. 나중에는 이제 간을 맞춰주시면 돼요. 네, 지금 이제 한 소금 끓고 있죠. 네, 이렇게 끓으면 여기에 만두도 넣어주시면 맛있어요. 흰떡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육수는 아까 4컵 넣었는데 조금 부족한데 3컵을 더 넣어서 지금 5컵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간이 조금 싱거울 듯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기호에 맞춰서 소금 간을 조금 해주시고요. 아까 고기에 후추 넣었지만 다시 후추 조금 더 넣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간 맞춰서 끓이시면서 계속 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버섯 같은 거 더 남았으면 또 끓이면서도 더 추가해서도 또 드셔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불고기 버섯 전골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인생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